미세먼지 타파! 미세먼지 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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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파. 자, 오늘의 강의 예상이 되십니까? 미세먼지 줄이고 건강도 지키자. 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 방법 제1강으로, 자, 우리의 실천이 중요한 만큼 제1강에서는 핵심적인 내용들 요약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실까요? 자, 미세먼지 타파 1. 자,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면은 건강도 지키고, 그리고 먼 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센스. 어때요?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건강도 지키고 미세먼지도 줄이고 일석이조 아닐까요? 자, 미세먼지 타파 2. 불가피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때에는 친환경 운전을 합시다. 자, 그런데 친환경 운전 습관이란 게 무엇이죠? 자,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3. 노. 자, 공회전 노, 과속 노, 과적 노. 자, 엔지니어를 위해서 공회전 노, 그리고 과속 노, 그리고 평소 자동차에 보관된 불필요한 짐을 덜어서 과적 노. 매너 있는 운전은 미세먼지를 줄이는 길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미세먼지 타파 셋. 자, 소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당연히 공기질을 나쁘게 하겠죠. 소각량을 줄이면 당연히 공기가 깨끗해집니다. 자, 그러기 위해선 우리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우리의 작은 실천으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깨끗한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함께 봅시다. 요거 3개면 되냐고요? 아, 물론 더 있죠. 미세먼지 타파 제2편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자, 여러분 기대해보세요. 그럼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미세먼지 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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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파.